일단 요 쌀뜨물을 이렇게 찜기 밑에다가 깔고 위에다 찜기 올렸잖아요. 네. 껍질 벗긴 마늘을 올려서 네. 10분만 찌세요. 아, 이렇게 마늘만? 네, 이렇게 마늘만. 그러면 쌀뜨물에서 올라오는 당 성분이 있지요, 전분 네. 성분이. 그것 때문에 마늘의 아린 맛은 없어지면서 마늘의 단맛은 상승하겠지요. 그러면 마늘이 이렇게 차로 탔을 때 아린 맛이 없겠지요. 이렇게 해서 쪄내세요. 네. 쪄낸 마늘이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지금 여기, 쪄낸 거예요. 쪄낸 거예요? 네. 여기 쪄낸 거예요. 여기 이제 쪄내면 이렇게 돼요? 네. 먹어도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김한석 씨. 맛있어요, 진짜로. 이거 뭐 매울 줄 알죠? 얼마나 맛있게요.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밥 먹는 느낌.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믹서로 오세요. 아, 믹서기 갈아요? 네. 아, 대추하고 함께. 자, 찐 마늘 여기다가 넣으세요. 그다음에 요 껍질 그 씨를 뺀 대추. 씨를 뺀 대추 말린 거. 넣으세요. 꿀을 여기다가 넣어주셔야 꿀을 좀 넣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갈아주세요. 네. 요게 곱게 갈잖아요. 네. 곱게 갈면 바로 요렇게, 요렇게 되는데요. 요렇게 된 마늘 꿀찜은 어디다 보관을 하느냐. 네. 바로 요런 밀폐 용기에다 보관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 냉장고 안에서 두 달까지 가능하거든요. 두 달이요? 네. 단 한 가지 주의점이 있어요. 어머님들이 요거 스테인리스 숟가락으로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좀 삭아요. 아하. 그리고 그래. 물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위에다가 곰이 쓸어요. 그러면 오래 못 먹게 되니까 꼭 나무 숟가락으로 하셔야 되고 수분이 없는 숟가락으로 뜨셔야 돼요. 요거를 이제 따뜻한 물에 네. 타서 먹어요? 네. 한번 잡숴 보세요. 근데 냄새는. 오우, 좋다. 마늘 뭐, 이게 마늘 뭐 향이 있어서 어떡하지 했는데, 마늘 향 없어요. 마늘 향이 어디로 또 달아갔어요? 그쵸. 제가 먹어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이게 천연 감기약이라 한번 저도 진짜 이거 복용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마늘을 쪘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아 찌면 또 영양분이 날아가는 거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익혀서 드시면 오히려 이 유효 성분은 더 증가할 수가 있는데요. 마늘은 생으로 드실 때보다 익혀서 드시게 되면 우리의 그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물질의 활성도가 더 증가를 하게 되고요. 또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의 함량도 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생마늘보다 익힌 마늘의 경우에 이 항산화 물질의 활성도는 무려 50배나 더 높고요. 또 그래요? 네. 그리고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은 각각 7배, 그리고 16배나 더 높다고 합니다.